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 수박의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간다! 오! 오! 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팝이 또 무엇을 할 거냐? 그러게 뭐하지? 지금 팝 앞에 수박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여름이야. 수박이 엄청 큰 수박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수박, 포도, 레몬, 오렌지, 마지막으로 바나나까지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이 귤을 열면은 귤 안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쯔쯔쯔쯔 바로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주황색. 바로 이거지, 이거지. 아우 쇼. 근데 이런 과일이 가진 색깔을 오늘은 바꾸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식용색도 다 가지고 왔는데 정리가 안 됐어. 자, 일단 정리 좀 하고. 자, 이렇게 많은 식용색소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이 과일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또 어떻게 넣느냐? 바로 오늘은 주사기를 이용해 볼 거예요. 가만 가만, 이거 실험하려고 샀다가 못 써가지고 이렇게 방치시켜놨는데 드디어 이게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나나를 무슨 색깔로 만들어 볼까? 바나나. 바나나는 안에도 노란색 아니면 흰색? 잠시만, 그러고 보면 바나나는 무슨 색깔이지? 약간 노란색 느낌이 나는 흰색입니다. 맛있어. 그러면은 이 바나나 안에를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빨간 바나나 들어보셨습니까? 빨간색이 어딨지 근데? 빨간색을 너무 자주 써가지고 빨간색이 없는데? 핑크색 할게요, 핑크색. 컵에 물을 넣고 숭구리당당 숭당당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럼 이제 주사기를 쑥 뒤로 잡아당기면 오! 나 이거 지금 처음 해봐. 우와! 끝까지. 됐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왔습니다. 환자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빨리 가자. 우리 바나나 선생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바나나 항상 노랗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나는 빨간 바나나로 변신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거 수술 비용 좀 비싼데? 돈은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빨간 바나나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사 좀 많이 아픕니다. 오, 들어간다. 오, 다 넣었어. 구멍으로 빨간색이 나오는데? 그럼 바나나 할아버지 조금만 있다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자고 주세요. 아, 이거 진짜 될까? 바나나가 두 개 있었는데 내가 하나 먹는 바람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번 실험 실패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넣을게요. 잠시만, 이쪽으로 물 나오는데? 이쪽으로 물 넣은 게 일로 쭉 가서 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은 바나나 안에 전체적으로 빨간 물이 다 흘렀다는 거니까 할아버지 한숨 자고 있으세요. 그럼 다음으로 오렌지 삼촌 오세요. 오렌지 삼촌. 오렌지 삼촌 주름이 많네.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다. 잠시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무지개 한번 해볼까? 무지개 빨간색. 그리고 원래 이게 약간 주황색이니까 초록색 하나 하죠, 초록색. 네 가지 색깔로 갈게요. 파랑색 섞어주세요. 네 가지 색깔 준비됐고, 오렌지 삼촌, 지금부터 수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렌지 삼촌, 어디를 빨간색으로 만들어드릴까요? 이쪽이요? 알겠습니다. 갑니다. 됐다. 다음으로 초록색. 초록색은 이쪽에. 파랑색. 마지막으로. 자, 이제 어디 놔두고. 다음 손님. 포도! 자, 좋습니다. 포도는 하나하나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자, 하나 놓는다. 자. 잠시만, 이게 포도 안이 꽉 차 있어서 색깔 물이 안 들어가고 다 나온다. 포도 색깔이 안 변하는데 이번엔 빨간색으로 조금씩 넣어볼게요. 야, 맛있어. 두두두두두두두두. 됐다. 약간 색깔이 안 변했네. 포도는 안 되네, 포도는. 잠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우리 바나나 할아버지 다시 왔습니다. 바나나 할아버지, 잠시만, 이게 지금 바나나 자체가 약간 빨간색 느낌이 좀 껍질에서 느껴지는데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우와! 오, 잠시만, 더 뜯어볼까요? 이렇게 다 열면은 오! 우와! 우와! 대박! 이야! 우와! 이야, 이게 되네! 와, 대박이야. 바나나가 노랗다! 아니, 하얗다! 아니, 빨갛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빨간 바나나 만들기 성공! 야, 대박인데 이거 진짜? 이게 바나나도 안에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사를 어디로 했었지? 아까 주사 구멍이 이제 없어졌어. 할아버지 다 나왔네. 아, 여기 주사 여기다.
주사 구멍이 이건데 여기로 빨간 물을 넣었는데 도도도도 도도도도 이 위에까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변했어. 자, 한 입 먹어볼게요. 안에는 빨간색이 아니냐. 맛은 그냥 바나나. 할아버지 빨간 바나나 대기 성공했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특별히 내가 아빠 구독해주겠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럼 이번에는 자 오렌지는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칼로 썰겠습니다. 과연 오! 우와! 대박! 우와! 그러면 껍질을 다 벗겨볼까요? 우와! 오렌지 맞아? 자 근데 색깔이 다 변한 게 아니고 조금만 변했어. 여기 오렌지를 보면은 이쪽만 색깔이 변했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자 여기 위에 부분을 이렇게 썰어보면 아 지금 색깔이 가운데는 보라색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초록색인데 조금 약해. 뜯어보면 안에 우와 잠시만 안에 보라색인데 우와 잠시만 오렌지 맞아? 보라색인데 이거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대박. 아, 자 보라색 오렌지 맛은 똑같아. 와 이게 색깔이 변하네. 진짜 오렌지도 무지개 오렌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귤에다가 한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오븐에 봅시다. 슥싹슥싹슥싹 과연 그렇게 색깔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레몬 떨린다. 과연 슥싹슥싹슥싹 초록색 레몬인데 색깔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이번엔 파란색 레몬 오 이건 좀 차이 난다. 오 빨간색 레몬 그렇지 빨간색이 좀 차이 많이 나냐. 아무래도 이 가운데 부분은 틈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색깔이 다 변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옆에 여기 쪽은 꽉 차 있다 보니까 색깔이 잘 안 변하네. 근데 사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은 뭐다? 과일하면 과일계의 대장이 수박.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 수박의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수박은 원래 안에가 빨간색인데 과연 파란색 수박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도전해 보겠습니다. 될까? 근데 수박은 너무 큰데. 떨! 오 주석이 파란 물이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속 해볼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수박은 안에가 빨간색이 아니고 무슨 색? 파란색! 자, 이거 실험에 성공하기 위해서 절을 한번 합시다. 제발 파란색 수박이 되어 있어라. 자, 제발 됐다? 됐어. 이 수박을 오픈하겠습니다. TV 보면은 UFC 김동인 아저씨가 이거 이렇게 안고 이렇게 깨던데. 자 깨볼까? 이거 하면 대박인데? 하나 둘 셋! 지금 수박에 파란색 물 넣었었는데 그 구멍으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수박 안이 진짜 파란색이 된 것만 같은데 자 떨리는 순간이다. 잘 부탁한다. 수박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파란색 수박 까보자. 또 이 수박을 그냥 자를 수 없죠. 허팝의 필살카야. 자 간다. 여러분 열려야 되는데? 아 이게 자동이 아닌가 보다. 수동이다.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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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얘 대박인데 이거? 우와! 야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우와! 근데 이게 주사 바늘을 딱 넣었던 자국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넣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딱 파랗고 여기가 파랗고 여긴 안 파래요. 여기도 별로 안 파랗고 여기도 엄청 파랗고 여기도 엄청 파랗고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파란 부분이 있고 여기는 아예 안 파랗고 빨개.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파란색 수박. 그럼 이제 수박을 잘라 먹어야지. 짜자자자. 오. 근데 보면은 이쪽은 아주 잘 됐는데 이쪽이 약간 부족하네. 그리고 잘 돼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자르면 뜰! 오 이렇게 완전 파란색 수박도 있고 반만 파란색 수박도 있고 하나도 파란색 아닌 수박도 있어. 맛은 똑같아. 자 어쨌든 오늘 어밥이 이렇게 파란색 수박 만들기 아주 대성공을 하였습니다. 와 보이죠? 근데 전에 어밥이 노란색 수박 먹방을 했었어요. 그거 이제 망고 수박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빨간색 뿐만이 아니라 노란색 수박도 있고 다양한 수박들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다만 파란색 수박은 없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신기하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어밥이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맛은 좋아.